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10번은 얼마나 어려울까요? 이 곡에는 아주 특별한 테크닉이 있는데요. 왼손과 오른손을 겹쳐 번갈아 건반을 연타합니다.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오른손은 왼손에 깔려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왼손은 아래에 있는 오른손을 피해가며 불편한 자세로 건반을 눌러야 하는데요. 움직일 때마다 양손이 서로 걸리적거려서 나 자신과 싸우는 기분입니다.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연주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이 부분을 정돈해서 보면 3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의 병진행인데요. 이걸 만약 일반적인 방법으로 연주하면 오른손이 둘, 왼손이 하나, 혹은 오른손이 하나, 왼손이 둘로 분담하게 됩니다. 이때 양손 중 2개의 음을 담당하게 되는 쪽이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. 되는데요. 피아노의 연주 메커니즘상 화음을 쉬지 않고 연주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.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이 곡에 필요한 템포만큼 빠른 속도로 연주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때문에 리스트의 초절기교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잔기술이 아닌 이전에 연주하지 못했던 음악을 구현하기 위한 기발한 주법인 것이죠.